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 오. 안녕하세요. 순간 일파.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이 노래 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아, 땀 안 마. 그쵸? 역시 내 세대들은 다 안다니까. 제 루틴이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뭐 영상 올리면 라방하는 거. 루틴대로 라이브 방송을 짤막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평일 저녁에 뭐 하시나요? 요새 TMI 뭐 말할 거 없나? TMI. 전 앞머리를 기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길렀어요. 그래서 지금 거지존이라서 이렇게 5대5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나름 뽕을 이렇게 놓고 왔는데 다 풀려서 5대5. 인 상황이고요. 또 TMI 할 거 없나? TMI, 2kg가 쪘어요. 2kg가 쪘고요. 또 할 거 없나? 세 번째 TMI. 뭐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가 없어서. 비 와요? 아, 이럴 수가. 비가 오다니. 비가 와. 이 밤은 깨지 않을 거라면서도 비가 와. 말도 꺼내지 않을 거라면서 비가 와. 이렇게 될 것까진 아니었는데 비가 와. 그닥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 말할까는 꿈을 위해 짧은 건배를 더 음미해. Oh, you know, I know who know who cares. 대체 알긴 네가 뭘 알아. 멈추진 마라. Till the morning. 어제까지도 이러진 않았을 거짓말들을 늘어놓네. 아, 잠깐 기다려봐 내 말을. Ooh, just feel so sad in. 사이 오늘을 접어 던지 잠을 듣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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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s not lonely. 내 수도 해가 됐네. 내일을 다 잊을 것처럼. 따르데이 따르데이야. 키를 좀 높게 잡았네. 빈센트 블루의 비가 와였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전 아직 배가 고파요. 앞머리 싹 밀어두셨네. 네, 맞아요. 기르는 중이에요. 지금 많이 길렀어요. 이러다 못 참으면 또 자를 수도. 다 만약에 근데 다음에 자르게 되면 처피백을 할 수도. 너무 귀찮아요, 앞머리. 맞아요, 김민승. 민승 오빠, 잘 지내?
중상. 해경이라 충성 안 하나? 필승인가? 필승. 자, 오늘은 뭘 해볼까요? 요즘 따라 이렇게 뜸한 느낌인가요, 당공? 뜸한가요? 음원되고, 방송하고, 그런가? 활동을 잘 안 해서 그런가? 근데 활동을 어디서 하죠, 여러분? 활동을 어디서 할까요? 공연 어디서 해요? 님, 여리게 내리는 밤비는 한 소절 들려주세요. EBS 공감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여님 팬 됐어요. 오, 그럼 여리게 내리는 밤비는 불러줄 수 있지. 불러줄 수 있지요. 이건가? 엥? 내 소리가 안 난데? 나는 오늘도 거리를 걷다가 문득 그대를 떠올렸어요.
이거 기억해서 지워주세요. 이따 다시 불러야겠다. 한 15분 뒤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불러야겠다. 이랑 언니 잘 지내요? 와, 진혁 오빠 고마워요. 너무 못 불러서 이건 이따가 아무 일도 없는 척 다시 불러볼게요. 너무 창피하네. 내 노래인데 너무 못 불렀어. 깜짝 놀랐네. 부르다가 너무 못 불러서. 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 다들 좀 심심하신가? 왜 이렇게, 이게 근데 참 이상한 게, 혼자 연습하면 진짜 100% 중에 혼자 연습하면 그래도 80, 90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뭘 하거나, 뭘 이렇게 라방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하면은 한 40%, 50%밖에 못 나오는 것 같죠? 노래하는 분들은 다 그렇겠죠? 뭐가 막 별로 고마워요. 보노 오빠 소리가 안 나와? 그건 오빠만 그런 것 같은데. 기본 질문 안 드렸다. 배터리인가? 배터리 많아요. 오늘은 촉박하게 안 하고 좀 이따가 여유 있게 하고 갈 예정이에요. 왜냐면 배가 좀 고파요. 체력이 되는 한까지 해볼게요. 왜냐면 오늘 낮에 2시부터 지금 이 공간에 있거든요. 제가 2시부터 한 번도 안 나가고 지금 이 연습실에 있어요. 그래서 2시부터 저희 연습실이 지하거든요. 지하에 있으니까 좀 힘드네. 기가 빨려요. 잘 지내길 바래요. 잘 지내길 바래요. 제가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 치면서 부르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쵸? 그게 안 되니까 AR이라도 틀어보면서 불러볼게요. AR이라 음정이 좀 나가면 티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좀 양해 바라고요. 아아 꽃으로 지우고 싶어. 소리를 좀 줄일게요. AR을. 시간이 지나도 향기가 남아서 머물게 되도록 그대를 보내야만 한다며 바다로 보내고 싶어. 작은 종이배 내 맘 담아서 흘려 보내도록. 꽃과 함께 너를 지운다. 바다와 함께 너를 보낸다. 잘 지내길 바래요. 후회 없이 미련도 없이 나는 참 우습게도
걱정들로 하루하루 살아갈 테니 잘 지내길 바래요. 후회 없이 미련도 없이 나는 정말 우습게도 그대에게 남기고 간 철없던 상처들로 하루하루 살아갈 테니. 아니 원곡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헷갈리네. 가 좀 헷갈리네. 최고 감사해요. 손 감사해요. 잘 지내길 바래요도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Thank you. Thank you. 아, 너무 잘 부르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엔님 웬일로 이번엔 아이유님 곡 커버 안 했어요. 그쵸? 제가 원래 아이유님 곡 커버 많이 하는데 나오면 그쵸? 근데 이번 거는 어렵기도 하고 제가 MR이 있으면 좀 찾아서 불러보는 편인데 MR이 있나? 노래방 MR 말고 노래방 MR은 좀 부르기가 힘들어요. 제가 오늘 아까 커버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헤이즈님의 노래를 불러보았어요. 헤이즈님의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를 불러보았습니다.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불러볼 예정이에요. 이따가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눈물나 주룩주룩. 언니 옷 어디서 사셨나요? 궁금해요. 이거 그냥 길에서 샀어요. 길에 있는 옷가게에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 기억났다. 홍대에 있는 뭐였지? 마켓데이였나? 거기서 길 걷다가 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커버한 헤이즈님 노래를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예. 지금 약간 여기 있으니까 혼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요게 6시간 반째, 9시간이, 이제 7시간이 돼가네? 왜냐면 2시에 왔으니까. 연님 피아노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도 피아노를 못 쳐서 뭘 배웠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초딩 때 다 배우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여자들은 다 피아노 한 번씩 학원 다니잖아요. 그때 아기 때 피아노 배우다가 안 배우 그때는 너무 치기 싫었어요. 그만두고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제대로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래도 내가 노래를 하는데 코드는 좀 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코드, 이게 12개가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개 있는데, 12개의 메이저와 마이너 코드를 일단 그냥 다 외웠어요. 도미소 C코드, 도미플레솔 C마이너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외워서, 그때는 C 이렇게 똥깡똥깡 거리면서 좀 치다가, 이제 그때부터 한계를 느끼고 피아노를 조금 배웠죠. 코드 잡는 법을 그때 조금 배우다가 또 말았어요. 노래를 하고 싶어서. 아, 피아노 재미없어 그만둔 걸 또 후회하는 중이죠. 그때 배웠어야 됐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그 노래도 좋죠. 근데 내가 지금 부를 수 있을까 봐요. 그건 안 불러봤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근데 이건 노래방의 말인 것 같은데. 노래방의 말 싫은데. 과연. 이걸 내볼까? 지금 비 많이 와요, 근데? 큰일 났네. 오고 그래서 니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랩 아니에요? 아닌가? 랩인가? 기억이 안 나. 오늘은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하는 날이야. 일부러 난 너와 내가 담겨있는 노래 찾아. 오늘은 슬프거나 우울해도 괜찮은 맘이야.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이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니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니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이 다시 느껴보고 나서 떨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돌아가.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으면 매일 기억 속에 살 수.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니 집을 지나쳐. 그날의
죄송해요. 잘 모르겠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이 노래를 제가 잘 모르네요. 죄송해요. 또르. 잘 불렀었어야 됐는데. 오늘 라방 2시간만 딱 해주세요. 2시간. 2시간. 너무 긴데. 케이씨 가끔은 아마 모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모르는 거 보니까. 케이씨님 저랑 동갑이에요. 오. 아, 케이씨님 노래? 케이씨님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케이씨님 노래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난 봄을 기다려. 오, 한번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또 딴 길로 샜네. 아니 내 맘을 볼 수 있나요로 불러 했는데 왜 자꾸 딴 길로 새는 거지? 박연 언니가 콜라보 해보고 싶으신 가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적재님도 되게 좋아하고요. 적재님 좋아하고. 여자분은 선우정아님. 근데 너무 내가 못하니까 선우정아님은 저의 약간 제 존경하는 아티스트고. 재위 할로, 민재 할로, 둘이 같이 있구나. 둘이 제주도에서 놀고 있구나. 좋겠다. 나도 제주도 가고 싶다. 그래서 아무튼 내 맘을 볼 수 있나요를 부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키면 제가 못 부르지요? 해볼게요. 마음의 소리니까
OST 맞아요. 호텔 델루나에 나온 헤이즈님의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라는 노래였어요. 네, OST예요. 또 재밌는 거 없나? 또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거. 9시. 여러분 혹시 저희 이거 부른 거 들어보셨어요? 저 이거 예전에는 공연에서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이지요. 옛날에 제 공연 때 했던 것들 막 들려드릴까요? 저 이것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안 부르면 다 까먹거든요. 제가 이거는 플래시라이트는 이거는 언제 했냐면요 19년도? 18년도 18년도 썸데이 페스티벌 때 했어요. 18년도 18년도인데 제가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오늘 너무 이쁘다고요. 고마워요. 이거 저번에 불러서 기억할걸요? 저 저번에 불렀어요?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언니 얼굴 목소리 들으니까 힘든 거 싹 없어지는 기분. 고마워요. 남주 고마워. 오, 제일 좋아하시는 커버곡이구나 이게. 아,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숨이 찼구나. 엄청 숨이 찼네. 원곡보다 좋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플루스는 안 보시나요? 이제 진정한 플레이리스트 남주 돌리는 거 봐. 플루스는 앞으로 안 볼 예정입니다. 그때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라이브가 자꾸 튕겨요? 왜 그러지? 와이파이도 잘 연결돼 있는데. 언니님은 정면샷이 좋냐 보소. 공연 때 측면에서만 봐서 이 미모의 아우라가 안 느껴졌어. 아, 혹시 78 공연 보셨나요? 78 공연에 혹시 이렇게 계셨나? 네, 이렇게. 플룻 불러줘요, 다음에. 플룻은 아마 그럼 또 한 1년 정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1년 정도 연습을 하고. 진짜 추억의 노래 말 하나 발견했는데 해도 돼요? 저 이거 옛날 사람 티나는데. 근데 내 말이 왜 이래? 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정말 좋았잖아. 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알면서도 시작한 만남 그녀에게 미안한 맘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커진 내 헛된 많이 부담스러웠겠지. 네 자리를 찾으려 했겠지. 난 알고 있었어 다쳐진 너의 마음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 다시 나에게
텐데 네 손 꼭 잡을 텐데 네가 원했던 만큼 많이 원했던 만큼 잘해주지 못한 날 미안해 용서해 이해해줘 끝까지 이기적인 거 이것도 이해해줄래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미안해 추석의 노래 우리 세대는 다 알잖아요 그쵸? 90년대 세대들은 다 알잖아요. 어쩐지 펌플롯이 안 들리더라고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소리 다 났는데. 너무 추억여행. 노래방 가고파요. 크, 진짜 노래방 안 간 지 오래됐다. 역대급 커버곡인데 우리만 듣기 아까워요. 오 고마워. 고마워요. 젠틀 노래 시티는 무슨 맛일까? 80년대 생들도 잘 알아요. 그쵸?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쵸? 80, 90은 다 알잖아요. 그쵸? 또 어디 보자. 오, 이 노래는 내가 불러봤었나? 한다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바라보는 내 눈빛 알잖아요 안 보여요 왜 못 본 척하냐고요 난 언제나 그래서 당신만 쭉 바라봤어 넌 언제 그랬냐 걱정을 내겠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단체 모르겠어서 이렇게 저렇게 꾸며보느라 우스운 꼴이지만 사랑받고 싶어요 더 많이 많이 I love you 우스운 그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오 목 나갔다 Not to your heart I wanna hol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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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your heart Hold on to your heart 언제나 불렀어 당신을 위해 노래했어 네가 언제 그랬냐 의아해하겠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단지 모르겠어서 이런저런 노래 별의별 노래를 다 불러봤지만 사랑받고 싶어 많이 많이 love you 우주만 그 말도 너에게는 평생 듣고 싶어 자꾸 듣고 싶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당신을 사랑해 누구보다 더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
이 노래 옛날에 불렀었던 거라 또 틀려버렸네. 제가 선우정아님을 좋아하잖아요, 그치요? 제가 또 추억의 노래 하나 부르고 집에 갈게요. 추억의 노래. 이제 8090들은 다 알잖아요, 그쵸? 알았어. 또 보자 보자. 하나만 더 부르고 갈까? 감탄 역시 최고. 감사해요. 진짜 평생 노래해줘. 평생 팬할게요. 고마워요. 힘 닿는 데까지 해볼게요. 스퀘어, 스퀘어 저번에 해다가 좀 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냐면 스퀘어를 정식으로 제대로 막 이거 한번 진짜 불러봐야지 해본 적이 없어서 저번에 했다가 좀 망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기억 나는 대로 해볼게요. Other colors and personalities, you can't see right through how I truly am. You're hurting me without nothing, see what's so, so broad. Someone just around me, I know it is not bold.
have much memories of getting more weaker. I know I love a boy, but you know what you had to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 gonna rock the night away. Who did it to you, babe?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on, let's drink it out. There we are, manager of the day. Who'd you want me, babe?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don't take my arms and go. I'll be here for sure. 아, 가사가 좀만 더 빨리 떴으면 좋겠는데. 처음 불러봤네. 오웬 노래, 오웬 노래 뭐가 있을까요? 오웬? 저번 노래도 좋았어요. 감사해요. 감 담공 앨범 사려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최근에 작년 9월에 저희가 미니 앨범을 냈답니다. 가나다 앨범이라고 분홍색이 저희 사진도 많이 있고 앨범을 정성스럽게 냈으니까 가나다 앨범 사주세요. 자, 여러분. 전 이제 가볼게요. 너무 힘들다. 지금 몇 시죠? 9시 반이죠? 제가 이 공간에 2시부터 한 번도 안 나가고, 지금 2시부터, 그러니까 7시 반이 됐네요. 7시간 반 동안 제가 이 공간에서 있으니까 산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오늘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렸으니까 제 프로필 타고 가서 하나 봐주세요. 안녕.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바이바이.